내년에 또 보다 많은 또 활동도 하시는 우리 또 간진영님의 이제 성공을 빌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동, 서울 목동 있어요. 남양주 마석. 남양주 마석. 강북구 도봉산. 도봉산. 네. 아 지금 누가 지갑 잊어버렸는데 이름이 뭐냐면 내 거야. 교진영 이거 형 거야. 아 교진영. 이거 언제 빠졌대? 아 형 나이 들으면 오지 말랬잖아 형. 지갑 잊어버릴 정도인데. 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신건우 선수의 진짜 연말에 이렇게 이런 모임에 온 거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홍진영 형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모든 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들도 많이 드리려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요.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호응도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물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호응이 와야 되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이번에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가방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연말에 팬클럽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리 마련해갖고 오빠 또 행복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모자를 한 1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40대 후반 이제 내일 오는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초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거 AR이잖아. 이거를 버텨 이거 MR 틀어주셔야죠. 슬픈 마네킹. 아, 그거 윈도 안에서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 연인과 손잡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알았어 또 그럴 거야. Every time 더 자유롭고 신장내 한길비 같이 장도 지나가 같이 장도 지나가 소리 질러. 30주년이 되는데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팬미팅을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가슴이 따뜻하고 또 이렇게 기쁜 만남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오늘 팬미팅 잘 되신 것 같나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